전문가들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종가까지 살펴보는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세요? 네, 파이오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센터 이중화 수혜 전망으로 지금 급등력이 나왔다가 대략 9%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트워크 제품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전송 장치, 보안 스위치, 웹 방화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중화 수혜로 갑자기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력이 나오고 최근에 좀 이런 시세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세가 나올 경우 시세가 좀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 또는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13,4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884억 원,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671억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는 좀 투자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다시금 11,5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이오링크 한번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수소 관련 모멘텀 중에서 JNK 히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눌림목도 충분히 좀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인대이다 보니 좀 JNK 히터를 좀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한국이랑 또 이제 사우디 부분에 있어서 좀 수소 산업 협력 방안까지 논의를 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취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JNK 히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수소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사우디 지금 국영 석유 회사 쪽에서도 지금 이 LPG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100kg 정도가 좀 넘는 이 수소를 지금 생산을 하는 이 수소 추출기의 공급 계약까지 현재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우디 측에 있어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 수소 쪽에 대한 좀 대장주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캐파치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SK 엔코 엔지니어링이랑도 최근에 좀 수소 생산이랑 그리고 공급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사업 부분에 좀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완전히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도 충분히 지금 점유율을 꾸준하게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재무적으로만 봐도 좀 안정적인 재무를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서서 1분기 전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지금 매출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이 기업이 좀 탄력을 받아서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금 급락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 거래는 충분히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타점 구간이다 보니까 한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